말씀하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지금 예, 안진걸TV 민생식당TV 보다가 이게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예.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제 미디어워치 예. 오랜만에 몇 달만 왔는데 네. 이제는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도 하시면서 진행을 좀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민생경정수 임세현입니다. 저게 한 세 달? 네 달? 그러니까요. 많이 왔나요? 네, 네. 계속 저희 민생경영 연구소에서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저희가 올 때 제가 여기 중간에 앉고 이쪽에 앉으셨는데 변 대표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가운데서 앉으면 방송이 잘 안 된다. 왼쪽에만 앉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좌익화돼 가시는 거냐. 좌경화돼 가시는 거냐. 대신 저는 우경화돼 가고 네, 우경화. 저는 이게 늘 중도의 자리에 한계. 있겠습니다. 너 저기 빡친 당에서는 엄청 지르시던데요. 거기는 질러야 되는 데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요즘 대세 방송인 임세은 소장님과 대세 평론가 변희 대표님을 모시고 미디어워치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워치 임세은식당 안진걸TV 인사이트TV 다들 돌아오셔서 오늘 또 제가 아주 효과적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사폭격은 근데 열변을 도와줬네. 살짝 요약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좀 들어보게. 그 이동관의 이제 이 큐베스 MBC를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네. 다르다는 거. 그럼 저거는 사실은 옛날처럼 자기 측근 사장 집어넣어서 그 친구들 좀 뭐 패널로 섭외하고 이런 짓을 하면은 싸우기가 편한데 통째로 없애버리겠다. 팔아버리고 쪼개버리고 이거는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보수가 다 합의가 되는 사안. 아 이거 안 된다. 사장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그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는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90년 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어차피 워낙 다치는 상황이가지고 네. MBC, KBS 안 보는 사람 천지야. 텔레비 없는 집도 많고 없애겠다고 해버리면 네. 이게 만약에 치사하게 막 밀어넣고 이러면은 막 싸우면 되는데 없애겠다 그러면요 이 5대5 싸움 돼버릴 수가 있거든.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옛날처럼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동관하고 그때 붙어봤잖아요. 그때 MBC, KBS 네. 그때 이동관하고 지금 이동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다. 업그레이드 됐나 보죠? 휘천 터미네이터로 계량해서 불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옛날 터미네이터 1이었다면 네. 지금 터미네이터 한 4쯤 돼버린 거네요. 4쯤 돼서 들어오는 게 그,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노무현 김대중 때 그런 KBS MBC 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미화 김제동이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그 MBC 쪽으로 바뀌어 나왔어. 바뀌면서 그때 MBC 사장 교체하느라고 막 엄경하고 엄청 개싸움 벌은 적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상득 씨가 가서 항상 개싸움만 이상득 씨가 들어가 조정을 해. 자리 보자줄 테니까 우리 잘해 가자. 그 과정에서 김미화의 그 세계는 우리는 라디오를 네. 신의식으로 교체하는 논의가 나왔어요. 신의식. 그 신의식으로. 그래서 MBC에서 이제 김미화 씨는 그때 하차를 하시고 강제로 하차됐잖아요. 네. 신의식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조가 난리가 나서 신의식이 못 들어가고 아예 말도 먹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김제동 김미화는 할 수 있고 신의식은 무슨 격격사이냐. 어차피 공영방송 들어오면 이거는 정권의 방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MBC KBS는 아예 종파세 검사만 가자. MC는 그 실제로 못 들어갔어 MBC에. 못 들어 KBS 못 들어갔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니까 좌파를 다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 고용방송은 민주당과 좌파의 전유물이냐 이런 어찌 보면은 회의적인 시각이 보수가 만연해서 없애자로 흘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자. 방송의 공공성 같은 거나 이런 거 독립성 폐기하거나 없애거나 그냥 재벌 대기업도 줘버리거나 또 이 노조하고 그 네. 민원연이나 이런 잘못했다고 보는데 일단 정권에 따라서 이 최소한의 그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 임명권자가 어떻게 보면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보수가 들어가려면은 맨날 대마가 못 들게 맞고 사파 정권에 쓴 때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없애자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 그렇게 다 생각들을 해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유튜브 다 빠졌잖아요, 보수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빠지니까 더 없애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고용방송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지금은 그렇다. 이런 말은 그거를 다 숙지하고. 숙지하고, 아까 지금 우리 기자한테 그걸 다시 확인해보라 그랬는데, 2015년도 말에 박근혜 정권 말기잖아요. 네. 방송 장악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조우석 씨하고 조갑재, 배진영 뭐 등등
현재까지 네. 보고서를 만들자. 방송장은 왜 실패했는지를 언론장하고 그래서 제가 참여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포탈로 빠져요. 네. 저는 이제 포탈 나 포탈을 가니까 포탈은 나 똑같아. 언론 기능 없어야 된다. 이거는 맨날 똑같은데 고용방송도에서 그때 이미 KBS는 수신료 날려버리고 MBC는 쪼개 팔고 때 다 나왔어요. 보고서에. 그 보고서를 다 돌렸고 네. 박근혜 건도 제출을 했고 이명박도 다 보고 어딘가 있겠네요. 근데 내가 감옥 가면서 그때 막 이메일 막 삭제하고 막 그래서 없어졌나 근데 분명 있었는데 포레지 가는 거예요. 포레지 그걸 가지고 이동관이 터미네이터 2000이 돼서 그거 그게 키체이 돼서 한 다시 200페이지인데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이제 현실론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방송 없애버리자. 그거부터 이동관이 습득이 돼 있으니까 네.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어리버리 지친 곳 꼽고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장악이라는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예전처럼 무식하게 막 낙하산 사장이나 막 MC를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네. 이 조중동 다 민영화해버리는 시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고 이제 나는 이제 KBS MC랑 나는 학을 뛰는데 문제는 저 이동관은 조중동의 이 앞잡이. 네. 그렇죠. 동아일보 출신이고. 동아일보 출신인데 최근에도 동아일보 아이템 먹는다고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모든 네. 사주에게 다 귀여움받는. 아. 조중동 모두의 귀여움. 나는 사실 이동관 씨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난 늘 생각해왔어요. 네. 잘해도 그랬는데. 기자들한테 엄청 잘한대요.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이 강자에 잘하고 약자 짓밟는. 그 아들도 아마 그렇게 키웠을 거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제 딴 동화 사람들하고 최근에 만나보니까 동화의 그 사주가 나타나면 그냥 가서 키고 그렇게 하도록 막 후배들을 막 다그치고 야 기라고. 조금만 대들면은 그냥 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더니 나는 솔직히 이동관하고 부친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뭐 같이 일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중동하고 재벌에게 시장 통째로 넘겨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이동관은 거기서 방통위원장 마치면은 그 중에 하나 이제 민영 언론사 하나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회장하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옛날에 어디 SNS인가 어디 뭐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자기는 이 보수 정권을 뒷받침하는 언론은 딱 그 보수 언론, 예를 들어 뭐 조중동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계. 이 두 개가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말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재벌. 네, 조중동 재계가 이게 두 개가 재벌. 축이 이 언론을 마치는 거고 이 정부를 이렇게 바치는 거다. 어차피 지금 이 조중동도 유료일간지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재벌 광고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백봉 같은 거 이런 거. 예, 백봉. 조중동의 광고 절대 안 팔려. 자연스럽게 안 팔려. 예, 지금 대표님은 사포케에서 드셨기 때문에 임세은 소장과 제가 직접 임상 실험. 진짜 몸에 좋은 게 기운 저는 확실히 좋죠. 일주일 넘게 부모님도 먹었어요. 부모님도 드시고 계시죠. 부모님이랑 같이 엄청 저 피부 좋아졌어. 피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광고한 물건을 팔아낼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절대 조중동에 광고 안 해요. 그렇죠. 신문에다가 돈도 없기도 하고 돈도 안 팔린다니까 이런 바야.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하느냐 재벌 애들이 언론 관리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것만 보는 거죠. 예. 재벌이 없으면 언론 안 돌아가 이런 광고. 예. 백봉 호굴계 사장님 보고 계시죠? 임세순 씨가 제가 아주 맛있게 건강히 먹었고요. 안진글 TV에서도 임세시장 TV에서도 미디어 TV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백봉 호굴계 농장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때 춘천에서 알을 다 먹어서 이제 또 주문할 거예요. 아, 네. 이제 아예 계란을 안 먹고 이걸로 먹기로 했어요. 아, 이것을요? 아, 그런데 그 현장 전화번호 줬나요? 네이버에서 하는 거보다 20% 싸거든요. 예, 예. 직접 전화. 전화번호 이따 주십시오. 예, 제가 선물로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는 정리해야 돼서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이 MBC, KBS하고 저는 이제 이 태블릿까지 엄청 충돌했거든요. 예. JTBC 편에 서서 MBC는 정말 악랄하게 출소까지 한 사람까지도 음해 비방을 난리 났었는데 나왔는데도 출소까지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건 좀 나왔는데 현재 뭐 그런 것 좀 아니지. 보통 우리 범진보진의 MBC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제 그분이 과도하게 어떤 예를 들면 변희재라는 분이 과도하게 명예훼손으로 언론이 구속까지 돼서 나와갖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돈벌 수단이라고 예를 들어버렸는데. 그건 정말 부적절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MBC가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 목적까지 좀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동관의 지 방식에 야 없애버렸던 방식은 노조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먼저 MBC KBS가 이걸로 선제로 그냥 윤석열을 처벌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다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려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이동관의 이 돌격을 막기 힘들 겁니다. 이걸로 그냥 정권 자체를 끝낼거라.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정치 공작이나 불법 사건 조작을 MBC나 KBS는 사실 기자들 역량도 뛰어나고 기자 숫자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은 만약에 대표적인 사건 한두 개에서 조작한 것만 밝혀져도 바로 무너지고 감옥으로. 아니, 딴 걸 해봐야 네. 보수가 그냥 막 미치기 때문에 태블릿 그렇죠. 쳐야지만 보수가 네. MBC를 공격 못 들어와요. 결국은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본인들이 승진하고 성공하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조작한 거는 범죄잖아. 그럼 범죄자가 지금 고위공직자라고 대통령 하고 있는 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우리 보수의 언론과 같이 했던 이상노 씨 MBC 기자 출신에 네. 송영길 대표가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네. 사과 윤석열은 네. 변희재에게 사과 사과하고 끝내겠다는 네. 빨리 사과할 일이야 이게? 그다음에 빨리 인정하고 사과해라. 큰일 났다. 뭘 사과해. 송영길 일행이 치고 들어온다 세게. 최선을 네. 석방하고 변희재 사과하고 네. 그 사과를 해. 내려와서 감옥까지 바로 나는 이게 정유라가 또 설치기 시작하는데 네. 정유라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어머니 석방을 위해서 저희가 내일부터 행동 나서겠다 그러는데 네. 행동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석방할 거는. 최선이 지금 소송 10개 정도 걸어놨는데 그 전부 다 미디어치가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네. 이거 다 취하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한테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모든 소송을 취하고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려는 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변희재 정도. 대표님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음해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것까지 요구할 때 압으로 하는 거겠죠. 네. 취하는 기본이고 다 틀렸고 이제 아마 윤석열 한동훈은 내게 맞다고까지 요구를 할 텐데 여기서 협상이 1차가 결렬돼서 최선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나왔다가 네. 이제 파리도 지금 협상하고 있고 내가 이거 지금 뭐지 뭐 봉주 기자도 또 제보해줬는데 파리도 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선다는 건 어쨌든 모든 소설을 취하하고 세분은 내거 맞다고까지 얘기를 해야지 풀어줄 겁니다. 마무리 다 해야. 네. 근데 최선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또 뭐니 나는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말고 저책 말고 태블릿 방계 서막 책에는 본인이 다 써있어. 억울하다 뭐 고맙다 거기에 편지가 실려 있잖아요. 고맙다고 조작됐다고 재판에 제출한 거 우리에게 온 편지 수십 통 됐어. 네. 이게 이제 와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재판장에 제출한 증거가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공개되잖아요.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 최선이 그냥 내 거 맞다고 인정하고 나와서 그냥 침묵을 지켜버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미리 이걸 대비해가지고 제가 내 이름으로 건 소송들을 많이 해놨어요. 최선이 덮을 거를 예상해서 최선이 다 덮어도 지장 없다 우리는. 네. 하는데. 여러분 아까 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한동훈의 그 정말 희대 사기극 불법 조작 수사의 역사에서 이 태블릿 PC 온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것도 검찰청에서 박근혜 최순실 수사 때도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라는 변 대표님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심지어 그걸로 조작해서 박근혜 최순실한테 수십 년을 구형하지 않았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금 반박과 저격을 했잖아요.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있는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규탄한 발언하고 7시에 저희 3시 실무도 함께하고 있는 진보중도 보수 연대 집회에서도 연대사, 격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토요일 집회는 볼만하겠죠. 다들 나와보시고 안 되면 유튜브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론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 책도 얘기하고 앞에 쭉쭉쭉 얘기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언론에도 이 책에서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에요? 30년 구형인데 이 말을 다 빼. 그러니까 이것만 싹 들어요. 이것만 싹 들어요. 막 까는 거야 막. 싹 들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갔냐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여전히 그런 한동훈 이야기만 부각시 뭐 아주 다급하신 것 같다라고 아주 사람을 모욕을 하는 이 한동훈 보니까 진짜 천하제일의 싸가지 시금방입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한번 질러봤잖아요. 되게 재밌어하더라고 상황을. 네.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그 나불나불 되는 보수 유튜버들도 한 명도 여기 대해서 한동훈도
흥미를 인격적으로 보도할 뿐이지 아니, 내용에 대한 반감을 못 하고 알았어. 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 소형기를 까던 보수 유튜버도 사기땅이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변희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흡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슈가 이게 훨씬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송영길 대표가 변희재를 언급하면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네. 더 화제된 얘기인데 얘기가 쏙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뭐 맞아요. 우리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만약에 뭐 조갑제를 얘기한다든가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예, 최근에 그 빨갱이로 몰린 인생 부대변인이 조갑제 만세를 하면 화제가 되는 거죠. 오, 조갑제 되죠.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화제가 될 텐데 이거 진짜 뉴스거리. 그래서 실제 여러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큰 화제가 됐어요. SNS나 송영길 전 대표님의 발언이. 근데 진짜 이 검은 카르텔 그다음에 제도 정치권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서울에서도 그 우리 대내 대표님 안변에 토크하고 나오는데 김은경 의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의원님 요것 좀 보세요. 태블릿 PC 건 좀. 최근 있을 텐데. 상당히 최근 내가 줬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 그래요 하고 들어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좀 보세요 이야기 좀 하시고 내가 좀 굉장히 압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 이제 시간이 우리 쪽에서는 넉넉해요. 뭐 6월, 7월, 8월 넉넉하고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한동훈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도 치면서 이제 다양한 전술로 이제 우병우 사무실도 쳐들어가고. 바쁘시겠네.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거 다 들을 시간은. 예. 이제 픽스가 이제 이 특별 취재팀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저는 결국 이 이동란 때문에 이동란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에서 이거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동란이 될 수도 있어요. 전 반대로 이동란이 혼자 될 수도 있어. 윤석열 하려고 들치려고. 어차피 얘네들은 한동훈을 쳐야 되는데 네. 아, 이 판사파 어차피 걸렸구나 이걸로 치 한동훈이. 예. 네. 그쪽으로 한동훈하고 김건희를 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설명했는데 이 책을 내기 전에 전에 제가 한우섭 상하실장을 만나서 설명했거든요. 네. 그 명시적인 얘기 안 했지만은 하는 사람 누구 알지 않냐? 대통령까지 절대 안 가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안 가겠다 하겠다는 그런 뭐 수법들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디 가둬놓고 야 네가 다 한 거지. 가둬놓고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그 박근혜 최순실 국면에서 조작 수사가 하나씩 드러난다. 그럼 유선 입장에서는 아 난 몰랐다.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한동훈이 간 것 같다. 이렇게 하려는 것 같고 최근에 윤석열이 갑자기 한동훈이한테 국무회의 끝나고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터지던데 좀. 왜 체포동의안 부결됐냐라고 설명해봐라 그랬는데 구체적인 수사에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약간 문책을 했어요. 문책한 것도 한 번도 썼거든요. 예, 예. 이미 이명박계 애들이 공작 들어간 거야. 한동훈을 자르려고. 어차피 총선들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만반의 준비 한동을 치려고 준비하는데 태블릿 이슈가 되면은 이동관이가 먼저 들고 이로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막아야죠. 한동을 세워 짜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아 위로 예.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뭐 도입부터 아주 뜨겁게 이제 우리가 그 이동관 이야기 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이제 아까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원주 전 의원님 공개돼서 많이들 보고 계시던데 거기서도 이재호 이동관 지적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근데 아 이재호 얘기만 하면은 너무 민감하게 나오니까 아, 이재호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온다면서요 매불쇼도 아니 이재호가 그냥 민주화는 기념사표장 되면 못 나오죠 되기도 전에 지금 이미 이재호가 방송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재호라는 사람이 방송에서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게 목소리 자체가 방송 목소리가 맞아 진짜 맞아요 그래, 진짜 목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불편함이 있죠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저 목소리여가지고 네. 방송에서 안 부르는 사람이 이거는 이미 정치적이거나 방송의 가치로서 다 끝난 사람을 살려낸 건 매불쇼예요 매불쇼가 키워서 다른 말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KBS, MBC 쫙 해가지고 네, 완전 떴죠. 방송계 네. 완전히 그냥 하나의 이제 스타가 탄생해서 박지원 말대로 부산에 놀러 갔더니 젊은 애들 수십 명이 몰려와서 이재호 사인 받고 다 빼먹고 지금까지 난 이재호가 이 정권이든 이 당이든 자기가 소속된 걸 거의 얘기하지 않아서 아마 다들
은퇴한 그냥 독립 언론인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다 빼먹고 이제 와서 자기가 상인 고문이라고 쓰레기 지르면서 국힘당 상인 고문인 것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쓴소리 많이야 오래 가지고. 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상인 고문하는 얘기가. 나는 윤석열 퇴진 집회 나올 줄 알았네. 심지어. 아 저도 저는 이제요 기사만 뭐 예를 뜨는 거에서도 아예 보지도 않아. 그거 뭐야 진짜 싫어. 되게 짜증났는데 약간 이미지 좋아졌었거든요 진짜로 그거 보면서. 세탁 다 하고 이동관 밀어넣고 언론계 총정하려고 민주화 기념사업회라는 거를 이재호가 딱 꽂은 이유가 지금 정계개편을 원하거든요 얘네들은.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이원집정제 다당제 정계개편을 원하는데 저쪽을 정계개편 하려면 어쨌든 야당과의 그 이 공작이 필요한데 민주당 그 민주화 많잖아요 민주화 명찰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호가 민주화 이사장이 되면요 합법적으로 야당 사람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복덕방 차려가지고 이제 이 경축 공작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명박 때 특임 장관 하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정치적 술수에 능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대놓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요 이동관 민주화, 이동관으로 언론 장악을 하고 민주화 명찰 딱 달고 예를 들면 이낙연을 만나는 겁니다. 예. 이낙연과 민주화 얘기하겠다 만나는 거죠. 민주화 얘기하겠다고 박지원 민주화 얘기하겠다는 다 민주화잖아 인제 대통령실에도 다 흘러간 물 친이계인 김은혜 한호섭 국정상일장 등 있고 내각에 이동관 있고 언론 장악하고 그 한호섭 실장이 이재호의 완전한 직계예요. 민주당 예. 민중당 출신 같은 민주당 출신. 박진영도 민주당. 박진영 부원장도 예전에 이제 그 진보정당 출신 거죠. 민주당이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한호섭 실장이 이제 나이가 50대 한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네요. 근데 MB계에서 하여튼 능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아, 그럼 아까 오늘 아까 단독 보도가 하나 있던데 그 이동관 임명을 대통령실 대부분 다 반대는 딱 한 명만 찬성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럼 이분일 확률이 높나요? 근데 대통령실이 다 그 이동관 사람들인데 아니 김은혜니 저 이진복 다 친이겐사들이 뭐 다 친이겐데 뭘 반대 근데 모두가 반대했는데 윤석열이 찬성한 사람은 성공 김건희밖에 없 정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게 취재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 김건희 아닐까 찬성한 사람 김대기 실장도 다 친이겐데요. 네. 누가 반대합니까? 합폭 때문에 좀 신난하다 가지고 좀 반대 의견 다 냈나 봐요. 근데 딱 한 명만 찬성했다고 아까 단독 취재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미 다 끝났는데. 예. 예. 그 쇼일 거예요, 쇼. 어. 반대해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학폭도 문제지만 이동관이가 김승희 하나고 이사한테 전화했다는데 어떻게 학폭 가해자 부모가 아닌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이사장한테 전화를 겁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당시에 상당한 꿍꿍이었었던 거죠. 이제 뭔가 기자들도 낌새를 눈치챘는지 네. 이동관이 오면 이제 언론 탄압하고 할 것 같은지 이제 뭔가 단독으로 계속 이제 가십이 나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셋째 출산을 하려고 봤는데 그 태아 감별했는데 딸이면 지운다고. 아 그런 이야기. SNS에 따라 딸이면 지우려고 병원 알아보고 있다라고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근데 나 다행히 아들이었다. 막 이런 거 나오고 아이고.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이동관 아들이 뭐 하나고 이전 그 전학을 갔잖아요. 전학 간 이유가 사유가 이제 원래는 학 뭐 어떻게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공부가 따라가기 어려워 전학 갔다고 그게 사유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갔는데 그게 영어가 어려워서 갔다?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입학 때 특혜가 있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전학도 특혜잖아요. 학폭 전학이 아니라 일반 전학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동관의 전략은 이제 청문회를 8월 아니 7월 말에 하나? 7월 초에 하나? 그렇죠. 만약에 6월 중순에 지목하면 내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6월 중순 내일 이거 하고 숙박 가버린다. 청문회 때까지는 이 학폭 전국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학폭 논란은 미리 그냥 막 하는 거야 지금. 미리 그냥? KBS 수준을 분리하고 YTN 지분 매각을 취임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저기 이동관은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고 그건 사실 민주사회의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그거 그러니까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을 장악하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명을 꾀하는 그런 것 자체로도 저희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농지법도 위반했네요.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했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농지도 안 했고 이 당시에 청와대 김건희 맞네 찬성한 사람. 농지법 상습 위반이 김건희 최순실인데
아마 합폭으로 네. 인해서 이제 이 네. 마이너스 되는 건요. 언론 장악하면은 10배 플러스 하겠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폭으로 딸이 네. 나든 말든 밀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함정 없는 변대표님 이야기 쭉 들었는데, 오늘 매물쇼 그 수연 안장판에 굉장히 지금 인기 있다고 많이 봐주시고, 임세현 소장님은 내일 매물쇼 경제편 네. 2시 반에 나가시니까 역시 많이 봐주시고, 그럼 뭐, 그 다음에 임세현 소장님 임생이땅TV가 3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임생이땅TV 3만 구독 돌파 기념으로 요즘 정치평론 잘하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응원해주신 분인데, 김종욱 박사님 방송도 하신답니다. 그것도 주목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우리에서 또 뭐 상을 여러 명 주고 왔던데 이동관이랑 이동관이 1등했어요. 예, 예, 그 잠깐 서울에서 우리 그다음에 지금 또 김건희 그 녹취록 신청 녹취록 그 지금 임선생 명한려 가시니까 잠깐 설명 한번 하시죠. 시간 들어갔고 예. 아니 오늘 아침에는 그 저희가 매주 있는 프로인데 저희가 이거 직접 포를 합니다. 시청자들이 누구를 상을 줄 것인가. 근데 압도적으로 이동관이 1등을 했어요. 근데 후보가 만만치가 않았던 게 김기현 요새 아들 코인 논란 있잖아요. 그 김기현 그다음에 천공. 천공이 요새 김건희 가는 데만 따라다닙니다. 네. 그 다음에 천공 있었고. 군수가 막 의전하고 있다고 했대요. 예, 예. 그리고 김, 참여 누구였더라?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그 되게 치열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이동관이 1등을 했다. 그래서 상을 주고 오셨고. 네, 네. 그 다음에 김건희 녹취록 이야기도. 요즘 서울에서 이제... 막 몇십만씩 보고 있던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친척이 되게 가까운 친척이었더라고요. 네. 친척이 같은 아파트에 뭐 3층, 8층 살아서 오랫동안 아는 친척이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같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냈겠죠. 근데 이제 뭔가 틀어졌는지 어쨌든 친척이 그 이명수 기자와 12시간가량 녹음을 합니다. 전화통화를 합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만나기도 한 적도 있고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도 찾아왔었대요. 네. 네. 네, 그 이후에도.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부터 본인이 이 방송이 몇 번 나오고 나서 친척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친척 맞잖아요. 친척 맞죠. 호족성 친척 맞는 거죠. 네, 근데 있고요? 나는 친척이 아니라 그냥 네. 20년 전에 잠깐 알았던 동네 사람이다. 아이고. 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요새. 네. 그러니까 안재인 유성일 김건희 또 뭔가 협박을 했거나. 김건희 가지고는 도리가 없어요. 권력이 박탈되기 때문에. 첼리스트 문제도 뭐 싸울 것도 없어. 펠리스트는 증언이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그렇죠. 가만 놔주냐고. 네. 증언 가지고는 이제 그냥 하나의 참고를 해야지.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천공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다는 거. 네. 아, 저 이지호 라인들이 천공 제거 작업에 들어갔구나. 아. 그거는 뭐 뻔할 겁니다. 그 이명박 애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근혜보다 뛰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는 자기 개인 가지고도 표를 몰아가기 때문에 선거 전략이 없어. 박근혜만 다니면 돼. 시장만 다니면 되지. 이명박 애들은 하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온갖 머리를 다 짜냅니다. 짜내는 방식에서 김건희하고 천공은 이거는 제거하지 않으면 선거가 수명타 먹는다. 뻔하잖아요. 김건희가 막 대구에 시장 헤매고 다닌다거나 총선 때 천공이 설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거 작업에 들어가니까 하고 천공이 이제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도 갑자기 김건희 설치고 갑자기 요즘 또 혼자가서 이제 설치고 다니시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으로 이제 그 한마디로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가 파리 베트남 가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명박 애들은 그것만 해라. 외국만 할 때만 다니지 설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 거고.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 요즘 그런 말도 해요. 이혼도 시킬 수 있다, 우리는. 선거에 악영향 끼치려면 네. 천공도 제거하고 김건희도 이혼시켜야 네. 된다.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 이혼한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혼은 뭐 이혼은 습관이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셨죠. 김세희, 뭐 신혜식, 이봉규, 뭐 대머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 대표님. 변 대표님은 아직 이혼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그 보수 유튜버들께 만나면은 남들 다 이혼할 때는 아직들 결혼도 안 했냐 이런 그 또 추억의 그런 유머가 있었군요. 그 김건희 라인들이 이제 그 김혜선 목사가 관리는 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지. 사실 보수 유튜버는 이동관이 제일 관리 잘했어요. 이동관이 아마 좀 밀고 들어오면서 김건희는 다 내보내고 이제 김건희는 그냥 조용히 남편 따라다니는 이런 거 하든지 그거 아니면 진짜 아예 어디 골방에 가주든지 골방에 어떻게 그, 이 MB계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권력으로 앉아 애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접수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세력이 걸려버릴 것이고 두 번째 총선 때 퇴진이나 탄핵이 안 되게
정치 공작을 펼쳐야 되는데 이 김근 천공이 계속 돌아다니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한동훈도 인기가 떨어지는 요소라고 지금 평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자들을 일상됐죠. 예, 이렇게 저기 잠재우거나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대로 드러누워 있으면은 김건희 천공이 설쳐서 선거는 그냥 이겼지. 그 MB계들은 그렇게까지 바보들 아니에요. 네. 그 워낙 인기가 없는 애들이 이 머리가 쫄아서 밖에 없거든. 네, 네. 예. 그래서 선거의 위험요소를 다 제거하고 선거 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탄핵 한참 막 우리가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재보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역인데 물론 상주이긴 했습니다만 한참 이제 민주당 인기가 제일 높았고 국힘이 너무 낮을 때인데 압도적으로 거기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진짜 총선. 특히 그 한동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검찰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를 그냥 한꺼번에 한동훈한테 지어서 넘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세탁을 진짜 한동훈이 그럼 오히려 약간 와 여기는 저렇게 잘못하니까 개혁하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진짜. 한동훈 특수부가 한동훈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없어요. 없지. 굉장히 주도하고 나댔어요. 그렇죠? 스타일이 지금도 나대고 있고.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김건희 이걸 녹취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마 토요일 방송에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예. 우리가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이제 김건희와 가족들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최은순이나 뭐 오빠들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간간히.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주변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가족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김만배 누나 뭐 그거 하나 정도 집을 팔았다. 이제 네. 그다음에 뭐 일본 문부성 장학생 이러다. 그거 이외에는 뭔가 한다 뭐 안 한다 얘기가 따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중에 지금 그 윤석열 아빠 있잖아 교수. 예. 김건희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고 가족들이 저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이빨 화가 나고 엄청나게 못마땅해 한다. 네, 그런 소식통이 있습니다. 둘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둘이 권력 충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냥 김건희가 너무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실에 또 김건희 사진을 수십 장을 또 올려놨어요. 대통령실이 의미도 아니라 없어 의미도 김건희실로 이름을 바꿔왔대 놈들아. 창피하다 창피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김건희랑 그 윤석열이 무슨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게 정설인데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가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친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에 도전을 시키고 대통령 도전을 시키고 성공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김건희가 친공 따라갔는데 그럼 집권 초기에 막 설쳐 김건희하고 친공이 건진도 있어. 거기서 검사 세력은 꼼짝 못하는 게 이미 검찰총장 때부터 쫙 하고 원래 검사들이 원래 무당을 많이 따라가요. 예, 점도 많이 봐요. 점도 하고. 옛날에 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들은 인정하고 넘어가니까 누구 하나 집안을 못하다가 내가 볼 때는 한우섭 정도일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 MB계들이 이제 실물 장악해 나가면서 조금씩 얘기했지, 윤석열한테. 이거 안 된다, 청문 김건희.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도 이제 제가 대통령 됐는데, 지금까지야 뭐 김건희 하자는 걸 했는데, 뭐, 네가 김건희 대통령이니, 뭐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도 아닌데, 제거하자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냥. 제거하자. 왜? 총선이 지금 핵심인데, 총선은 무당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MB계들의 그 선거 공작으로 가겠다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러니까 바로 제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일본에서도 김건희 지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잖아요. 임재수 사장이 흉내 잘 내는 거죠. 뭐 일어서 쓸까 말까. 아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까 모르고. 일어서야 돼, 서야 돼, 이를 모르고. 진짜 근데 그냥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네. 그게 아들 대통령이든 아니든 네. 부인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뭔가 부인 네. 때문에 되게 바보 취급당하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마 윤석열 부친이나 가족들은. 뭐냐 이게 대통령이 김건희야 이런 이야기 컴플레인 들어갈 겁니다. 네, 컴플레인이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윤석열 입장도 기분 나쁘죠. 그 언론 보도를 다 볼 텐데 네. 뭐 다 조롱하잖아요. 김건희가 대통령이. 한국 남성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나 이 봉건성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아내한테 아직 휘둘리더라? 이런 이 말이 이 말만 들어도 일기를 날뛴 남자도 많거든요. 근데 너 완전 네가 대통령도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 들으면 윤석열 입장에서도 성질 날 수 있죠. MB계들이 김건희 무당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이게 막 부딪힌다 안 하면 진짜 골 때리는 일을 할 수 있죠. 무당 탕탕하게 된다. 아니 불만하겠다. 부딪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세력이나 정치검찰 세력도 MB계한테 무조건 당하지는 않으려 하지 않겠어요? 뭐야 우리 언제적 이명박인데 이도와 되느냐고. 검사 애들은 윤석열이 야 한동훈을 덮어주자고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무당 애들은 깔끔하게
일부 삶이 무속인 일부 삶이 무속인들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네, 몰라요. 착한 그 무당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천공은 뭐 뭔? 어떻게 난 전 속성을 모르겠어. 천공은 도대체.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한동훈도 지가 다 덮어쓰고 갈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까미 됩니다. 아, 한동훈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원래는 이제 검사들은 뭐 한놈이 덮고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펌 가고만 될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자체가 워낙 속이 좁은 인간이어서 그래서 이게 조직생활 부적응자란 말이야 한동훈. 예. 조직에 자기 확고한 지분 이 있을 때는 이제 조폭들처럼 가는 수가 있는데 한동훈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이게 안고 가줘야 되는데 예. 버림받았을 때 만약에 이게 또 갑자기 아니 한동훈이 태도로 봐서 테라 제일의 시금방이고 싸가지인데. 지금은 윤석열과 자기가 이렇게 아삼류니까 윤석열이 신을 하지만 쥐가 막 희생양 되면 한동훈 승질에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이제 그 검사들도 떨면서 덮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될 수 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이가 왜 나한테 뒤로 씌우냐? 막 부는 거 아니야? 어, 윤석열, 이혼석 니들이 한 거 아니냐? 이럴 버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동훈 최대 약점은 장시호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아... 저는 오빠 동생하는 사이 아이스크림 같이 먹은 사이. 저는 처음에는 제가 저거 봤을 때는 한동훈은 조작근 가급적 안 낀다 술잔 할게 그런 줄 그래서 한동훈 빠졌는 줄 알았는데 장시호 문제 때문에 이거는 덮어쓰기 딱 좋게 돼 있어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 한동훈하고 장시호 한 거 아니냐 몰라 이렇게 할 가능성 높아서 그걸 근데 한동훈이라는 그 그릇 자체가 그러면은 1PC 2PC가 다 조작됐는데 그거 다 연결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조작을 한동훈이가 기획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정도의 까미냐 한동훈이. 그렇죠. 위에서 지시한 거 했겠죠. 예, 우리 미디어체 그레이스님께서 임세님은 참 미인이세요. 그래서 시샘을 많이 받나 봐요. 시샘 별로 안 받는데. 태블릿 진실을 들고 있는 최고 미녀 화이팅.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백봉 덕에 요새 피부. 그러면서 휴파테스트 쌓으셨고요. 안진글 TV에서도 탑지민님께서 좌파진영 윤석열 비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공허할 때도 많다. 근데 안진근 임세현님의 윤석열 비판은 엄청 묵직하다. 무기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좌우중답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5시에 촛불집회 전국집중집회 7시에 진보중도보수연대 결의대회 6월 25일날 일요일날 청주 진보보수연대 5차 본국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네 대표님 팀은 이번 주 토요일날 11시죠. 한동훈 집합? 자택 부근 동네에 가서 한동훈이 그동안 정치 공작질을 자백해라 그리고 고백해라라는 규탄 기자회견 파워팰리스 예. 그 동네 반응이 어떨까 구경 갈까 그러니까 1차 기자회견이 민원 엄청 들어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정통 보수 단체에서 먼저 하고요 1차를 제가 이제 한 2주쯤에 뭐 2차 하면 그때는 제가 전화 임생소장 등 우리 진보 중도 단체들도 가서 합세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빨리 자백해라. 해라. 빈 대표님의 질문에 응해라. 일단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방송 공문으로 지적하는데 나몰라라는 건 이건 책 있는 공문 아니라고 하던가 아니라고 하든지 나오든지 일단 가서 한번 쳐보고 아마 그 이제 스픽스 팀이 취재를 다니 한동훈 땅을 다닐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송영길 대표가 어느 순간 또 한번 칠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2차로 집에 갈 때는 이제 또 쪽수를도 모아서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방송 토론인데 확정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 저는 있었는데 그 같은 게 지상파에서 네. 같은 거 아니 이동관 이동관 눈치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유튜브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집회도 네, 네. 집회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시고. 쉽지 않을 거예요. 지상판 어려우면 유튜브에 저명한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제대로 좀 더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근데 그 MBC가 완전히 그냥 이준석에게 완전히 천안함 내준 정도로 밀어줬는데 이준석이랑 지금 천안함이 이동관의 이자 단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이는 이동관 만세 부르고 있고. 아 심지어 야, 장해찬? 장해찬마저도 아 뭐 이렇게 약간 비판은 아닌데 막 옹호도 안 하고 장해찬 걱정하는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쪽에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랑 이제 천하람의 하태경은 윤핵관하고 충돌했잖아요. 네. 윤핵관하고 이제 이명박계하고 약간 다르니까 이명박계 애들은 이준석 천하람하고 이제 선거 치르는데 오히려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같은 경우는 근데 윤핵관은 재관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계가 들어오는 거를 이준석 편안하면 더 좋은 이제 정치 환경이 되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인간들 절대 기업고수라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몇 네. 번을 딱 지도 이해관계만 있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정치검찰의 수사와 한동훈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일하게 요즘에 신윤기 변호사님은 보수지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진짜 천하라, 민윤석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적. 아니, 어떻게 보면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나쁜 게 두 개가 바로 따지면 한동훈, 이동관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검경 장악의 상징 한동훈. 언론과 여론 왜곡의 상징 장악이 이동관인데, 이건 진보중도 보수할 것 없이 민주주의라면, 이건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삼권 분립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이건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개만 딱, 딱 예. 은퇴시키잖아, 윤석이랑 천하람은. 개혁이고 보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죠, 그거. 맞습니다. 진짜 참된 보수라면 최소한 언론 장악, 검경 장악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동관이 또 언제째 이동관입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도 심판받고 쫓겨난 이명박 세력의 핵심인데, 이명박 세력은 여러분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친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익을 추구했고 탐욕을 부렸고 그 사기꾼 캐릭터, 예, 사악하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전 대표님도 가끔 지적하는데. 능력은 있지만 근데 본인들이 나서서 그걸 지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네. 유동관 씨랑 정말 참 술을 많이 했었는데 아 예전에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정말 강렬히 기억나는 게 내가 그때 임창준 씨를 돕고 있었어요. 예. 워싱턴 성추행 아, 유동관 씨가 임창준만은 돕지 마라. 왜? 아, 정말 나쁜 놈이다. 아 이게 지는 친이고 임창준 친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윤창중 씨가 또 나한테 이동관하고 어르지 마라. 정말 나쁜 놈. 아. 사적으로 원하는 건가? 지금도 윤종의 친이 친박의 언론 장악의 선봉이었잖아, 서로 간에. 선봉인데 윤창중 씨는 뭐 선봉 쓰다가 나가버렸고. 오늘도 윤창중 씨가 이동관을 엄청 따던데. 따는 게 보니까 부러워하는 것 같아. 아. 부러움에, 친구심에. 예, 아무튼.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두 분이 잠깐 이번 주 아, 또 그 애청자님께서 왁자지껄 두 분 찍냐고 물어보시던데 왁자지껄 찍죠. 네. 네. 내일 찍으시죠. 네. 네. 아, 저는 내일을 못 가고 도시. 아 내일 그게 토요일날 나가는 건데 네. 원래 임세훈 소장님이 그거 항상 가셨는데 이제 매불쇼 내일 2시 반 경제편 생방송 때 조정이 안 됐군요. 네. 이거는 한 달 전에 매불쇼 그러니까 네. 이미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또 원래 임세훈 소장님이 왁자지껄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문가잖아요. 민생경제부 소장이시고 경제 프로 많이 나가야죠. 방송 출연할 때 이게 서로 부딪히면요. 조회수 많은 쪽으로 편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수가, 예, 아 그렇게 매불쇼 저 같은 경우도 매불쇼에서 막 늦어졌을 때 스피드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런 세계가 있는가. 저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한 달 전에 잡힌 거라서. 그렇죠. 네. 아니 뭐 볼 수가 없었어. 속으로 저도 가끔 그렇게 결정하는데 조회수 많은 많은데 변대표님은 확실히 정말 솔직하시고 정말 투명하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대표님 그 향후 그 이제 요즘에 이제 집회를 많이 늘렸잖아요 기자회견이나 다시 한번 그 일정 향후 일정 정리 좀 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김한수 선배님이 무려 1년 만에 열립니다. 내가 소재기한 지 1년 만에 열려요. 네. 얼마나 재판을 열기 싫어했으면은 네 번 내면 열려야 되는데 김한수 개혁 시즌은 확정됐기 때문에 때리면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판사가 도망갈 것 같아요. 예. 또 이건 이재일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는데 예, 우리 민생경제부 이재일 변호사 민병주 씨 의원에서 우리가 2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예 들어가서 하는데 금요일 2시 예, 이제 난 판사만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무슨 궤변도 놓고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잠깐 금요일 2시죠. 예, 2시에 기자회견하고 2시 40분에 이제 그 재판인데 성남 지원 예, 더 우리가 물론 증인 신청했고 증거 신청했는데 그거를 받아주던지 아니면 때리면 되는데 아니 판사를 하면 그냥 칵을 뜨니까 예. 우리는 저도 지난주에 아예 대법원 가가지고 그 태블릿 은폐하고 다니는 판사들 다 실명하고 징계를 요구했었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 판사놈들은 원래 판사는 재판 가지고 처벌 안 받게 되는데 네. 내가 개헌을 해서라도 이것들은 처벌하겠잖아. 네. 소급법 입법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것도. 이거 아, 검찰도 그 기소 나 잘못한 거 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진짜 여러분 특별법 만들어서 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노회찬 전 대표 돌아가기 전에 수건이 사법 애국제였어요. 독일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 다른 자들 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그 정말 목숨과 건강과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 엄중히 처벌해버려요. 예전에 옛날에는 살가죽을 벗겨버렸다며요. 고대 로마 시대나 그리스 때는. 그 정도로 나쁜 짓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남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이거 이제 사법왜곡죄라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판사 검사들 진짜 책임 안 지잖아요. 나쁜 기소하고 나쁜 재판 해놓고. 한 번은 이거 꼭 특별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지금 조사 계속 받고 있는데 내일 뭐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소식 들려오면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그래요. 박영수 싹 불어버렸으면 좋겠네. 다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민생 부장님이 박영수를 연구 많이 하던데 좀 이야기 마십시오. 아니요. 저도 거기까지 일단 네. 뭐 200억을 요구했다는 200억 요구했다 그러고 그것도 팩트로 거의 확인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딸이 몇십억 받았고 아파트도 하나 받았죠? 아파트는 그건 이제 반값에 예, 반값에 받았고 거기서 빌려가지고 이제 자금 대 그리고 본인이 우리금융 이사장 있을 때 뭐 컨소시엄 연결해줬고 네. 하나금융이 깨지려고 할 때 곽상도랑 그러니까 이 대장동 비리 모든 이렇게 돈 네. 돈이 돈 냄새 나는데 박영수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저기 대장동 비리에 뿌린 부산은행의 불법 부실 대출 때 변호사가 박영수 네. 수사검사가 윤석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만배를 김만배랑 친한 사람도 박영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박영수한테 완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녹취록도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박영수에 대해서는 꼼짝 못 하는 녹취록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은행장이 이순우? 네. 이게 겁이 많대요. 그렇죠? 박영수 관련해서 다 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불었다고 하고, 박영수는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고, 내일 소환된다 그러네요. 박영수는. 아. 원래 이제 변 대표님도 그걸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 윤석열 한동훈 이놈들이 박영수에 꼼짝 못하는 거. 그 특검 때부터 조작의 공범이기도 하고. 윤석열의 깐부이기도 하고. 네, 깐부죠. 깐부. 진짜 깐부죠. 모든 조작 수사의 그 배우기 때문에.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설프게 영장 쳐가지고 영장 기각시켜버리는데 검찰의 방법, 자기 편법. 그렇죠. 이놈들이 특검을 맡고 봐주려고 네, 이러면 영장을 네. 부실하게 제해서 재판부에서 강수하면 특검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개발세발 영장 써가지고 기각되게 만드는 그렇게 끝낼 수도 있어서 잘 봐야 되는데 아무튼 박영수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의 깐부이자 윤석열 한동훈이 꼼짝 못하는 검찰 내 선배입니다. 특검에서도 그리고 지금 그 특검의 양재식 특검보 거기도 또 뭐 연루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때 공유준 씨가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왜 MB계가 윤석열을 다시 같이 들어갔냐. MB의 이 깐부는 정주영. MB의 깐부는 정주영. 옛날 왕회장. 정주영. 현대 정주영. 네. 정주영. 윤석열의 깐부는 박영수. 깐부끼리 게임이 안 된다 이미.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깐부를 보면 그들의 그릇이 나오는 거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정주영한테 일을 배운 사람이고, 네. 윤석열은 박영수한테 사기를 배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본인들이 사냥하기로 하면 조작에서도 죽이고, 본인들이 봐주기로 하면 커피 한잔 먹고 내보내는 걸 박영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급이 낮은 거죠. 그리고 그 돈 몇 푼 노린 그 검사들에게 누구 재벌에 앉아가지고 검사들 부리고 있다가 감옥까지 저희 한동훈한테 간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웃으면서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한동훈 죽이 권력 잡은 다음에 이거 윤석열도 몰라요. 이명박이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이 어쨌든 이렇게 질질 끌다가 사면당했잖아요. 윤석열이 해줘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한동훈이 작업해서 그 한동훈 대해서는요 친이계들이 그때부터 이것도 가만 안 둔다 그랬었거든. 저 박근혜에 비해서 사면을 훨씬 늦게 준다. 아니, 박근혜 때는 문재인 해줘. 8.6 때 사면을 약속을 하고 그 형집행정지 6월 달에 해줬는데 연말까지 끌었잖아요. 네. 그 한동훈이 작업했다는 거여서. 아, 그냥 굉장히 그 이 우리 진보 중도 보수 연대를 하면 여러분 각자 진영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고 제가 크로스체킹하기 때문에 훨씬 질 높은 어떤 정보 제공이나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저희 말대로 여러분이 꼭 판단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판단을 돕는 좋은 정보를 많이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일이 오늘 터졌는데 네. 한동훈 유성렬이가 뇌물죄 공범으로 잡아놓은 안종범이가 네. 자기 개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와 이거 사라는데 진짜 황당하대요. 한덕수 윤석열 정권이 총출동했대요. 정권의 실세들이 네. 안종범도 깐부 아니에요?
장시호처럼 윤석열 한동훈이한테 수사에 대접해 주잖아. 수첩 아니야? 수첩 하면서 우리가 일찌감치 시작했는데 안종범이는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다 위조해가지고 갖다 바친 인간이거든요. 네. 까무살이니까 윤석열하고 그게 가능하지. 원칙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잡아놓은 뇌물수수 공범입니다. 그런 윤석열이가 잡아놓았어요. 그런 그렇죠. 인간이 세미나는데 네. 함덕수가 가고 재경부 차관이 가고 장관이 가고 뭐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그게 무슨 공적인 행사도 아니고 총리가 가는 건 사실상 개인 연구소 대통령 대신 간다고 느껴지는 거지. 개인 연구소 행사예요. 개인 연구소 행사에. 그리고 이게 아 아니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게 그 바쁜 총리 할 일 없어. 내가 국무회의가 거기서 열리는 꼴이고 여러분. 그다음 안종범은 어쨌든 이제 뭐 진보 중도 보수 안에 평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국정농단 국민에서 국민들 가장 실망을 줬던 사람인데 그 행사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가. 근데 더 웃긴 게 뒤에 그거 보셨어요? 뭐 후원을 하면 노출이 시켜준다는데 금액이 저는 뭐 10만원 20만원 뭐 거기는 한 5천? 억까지 썼어요. 안종소가? 예. 뇌물죄로 처벌받아서 이제 정세면 끝날 안종범한테 어느 놈이 돈 냅니까? 그 뒤에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단위가 3천 5천? 억? 이런까지 써놨더라니까. 와 마치 김한수가 위메이드 가서 예. 하듯이 예. 탄핵을 할 때 조작을 또 위조해서 협조한 인간들은 지금 잘 사는 거야, 안정범도. 저거는 재벌 정도가 뒤를 안 봐주면요.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아마 100% SK나 여기 또 깨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한테 기구락 협조하거나 아니면 조작으로 협조해준 사람들, 플리바게닝 한 사람들, 김한수. 다 챙겨주는 거죠. 안종범, 장시호. 딱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선처받거나 아예 기소도 안 돼. 이게 지금 실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선처는 선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니, 형량을 낮춰줬거나 나와서 지금 안종범이가 사회 활동하는데 지금 뒤를 권력이랑 재벌 뒤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건 안종범이가 이게 너희들 내가 불면 죽는 거 알지? 거의 협박을 넣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저게 말이 되냐고. 예, 충분히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문제들 김한수 설치고 특히 안종범이 설친 거에서 박근혜는 입을 열어야 돼요. 이제 안종범 저게 말이 되냐고 저게 지금. 법적으로 공범입니다. 안종범은 박근혜 최순실과 공범이에요. 최순실은 감옥에 있는데 안종범은 그게 재벌의 그 손경수 회장도 와. 총리가 찾아와. 정총 회장도 총리하고. 이건 재벌 권력을 당뇨되겠다는 건 안종범이에요. 예. 아니, 아니야. 여러분 그 기사 찾아보세요. MBC 보도나. 윤석열 정권 국무회의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요. 총출동했잖아요. 장차관들이. 뭐 이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역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뇌물죄로 공식 대법원으로 처벌을 4년형 받은 인간임. 예. 그런 인간한테 재벌과 권력을 다 충성한다고요? 아, 말도 안 돼. 보통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의 수사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 예. 다 주장날죠, 윤석열 수사.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베네핀 책을 세 권 다 읽고, 통독하고, 임세훈 소장님한테 감동받아가지고요. 임세훈 소장님 제일 먼저 제대로 읽고, 추천작까지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베네핀님하고도 우리가 간단한 대화 미팅을 했죠. 공부 모임을. 거기서도 좀 몇 가지 대화도 나누고. 그러더니 상당한 정말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이 진보중도 보수연대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굉장히 계기가 됐습니다. 토요일 5시 집회 7시 진보중도 보수 결의대까지 연대서 하니까 이제 이건 꼭 나와주시고요. 이제 벌써 1시간 지났는데 긴장도 있어가지고 예,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 대표님께서 먼저 다음 일정이라든지 우병우 네. 뭐 설치되고 또 오늘 그 우병우가 또 서울에서 또 왔다 갔다 했다는데 다시 또 제가 박근혜 사저에 가서 안종범 우병우 설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가야 될까? 아니 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 참모였으면 최소한 그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의 각을 세우고 출마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스탠스 보니까. 딱 붙었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종범은 완전히 저기는 지금 붙었고, 우병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나 달라 이런 식으로 할 거죠. 우병우, 유영아까지. 유영아도 마찬가지. 진짜 이렇게 최소한의 의리와 지조와 근성이 없냐. 하다가 그 이명박 애들이 또 권력을 다 찬탈해 갔는데. 아니 이거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막 부가주처럼 밀고 갔더니 권력을 뺏었어요 완전 이거. 국민 선택도 없이. 이런 부분들에서도 박근혜가 해야 돼, 얘기를 이제는. 그렇죠. 원래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친이계랑 정말 뭔가 기름이었잖아요. 완전 친이계죠. 탄핵에 또 주범들이 많아요, 친이계들이랑. 네. 이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좋습니다. 밴 대표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집회 기자회견 우리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인 대표님 한동훈이든 누구든 이 기자회견에 저희가 적당할 때 우리 진보 진도 진영도 현장에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미디어워치 서울의 소리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전국 집중 촛불 집회 한 3시부터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우리가 3시라고 봐야죠. 3시. 네, 3시 행진이 네. 있는데 사전 행진인데 그러니까 먼저 또 행진 안 가시고 그냥 부스로 오시면 됩니다. 부쪽에 와서 사람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많이 오시고요. 임세훈 소장님도 오늘 뭐 네. 아침부터 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서울의 소리 김건희 녹취록 폭로 방송까지 하고 엄청 요즘 바쁘신데. 네, 아닙니다. 뭐 네, 좀 후두염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안 괜찮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네, 건강해 하려고 요새 백봉 먹으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아, 백봉. 사장님,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네, 지금 목이 아파서 사실 뭘 잘 못 넘겼는데 이거 먹으면서 이제 좀 이제 음식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토요일에 뵈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같은 이제 공감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되게 기운을 많이 얻거든요. 네. 같이 좋은 기운 같이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7시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때는 배희 대표님 발언, 임세훈 소장 발언도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분들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세훈 소장님은 임생식당 TV가 3만 구독자를 돌파해서 이번 주 모레 5시 50분에 민생경제 사무실에서 요즘 잘 나가는 정치평론가 우리 진보 보수 중대연대 응원해주시는 김종욱 박사와 함께 임생식당 3만 돌파 기념 특집 방송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걸 TV, 인사이트 TV에서도 공동 생중계 하는데요. 많이 또 금요일날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네. 처음에 유튜브 먼저 만들었을 때 제 구독자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렇죠, 그렇죠. 초반에 쫙 해주셔가지고 그게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 네, 진짜로.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거나 최근에 어떤 현안 이야기도 보면 우리 진보 중도 보수 간에 약간 차이점도 있고 여전한 이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된다. 그 이유가 수십 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래서 저희 진보 중도 보수 연대는 서로 구동 존의의 지혜를 가지고 더 굳건히 연대하고 요즘에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게 희망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겠다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 뉴페이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토요일날 많이 오십시오. 인사 네. 오늘 마무리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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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워치 안유일 TV 임세훈 TV 인사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네.